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지난 한 주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이 지치고 수고하였고 눌려 있었다면은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치면서 우리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죄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 역전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I'm not afraid.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도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인생길이 고단하고 때론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는 것 같은 이때에도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생명날개 아래를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지신 십자가를 아버지 죽음이요 아버지 저주이고 아버지 사망이요 아버지 심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루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버지 소망이요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오늘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삶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두세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였나이다. 예배당과 각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거룩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을 송축하나이다. 기쁨이 가득하며 소망이 넘쳐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이 시간 치유와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예배당에 모인 지체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얼굴 보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덕택에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합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 덕택에 주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포방터 시장 상품권 할인 판매입니다. 연 주일까지 판매할 예정인데요.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주일날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4시까지 1층에 우리 사무실에 가시면은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은 섬기고요. 지역 상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구정연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준비하셔서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금은 잘 준비하셔갖고 지역 나눔을 위한 소중한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편 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밤 찬양 고백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입술의 제사를 즐겨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그대로 받으셔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풍성한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여러분, 서울의 조지 밀러 이 평생 5만 번 이상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분인데요. 여러분, 서울역 옆에도 이 조지 밀러와 같은 분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를 섬기는 신석출 장로님을 저는 조지 밀러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거의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400여 명 이상 되는 노숙자들에게 따끈한 밥 한 끼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시죠. 사실 이 단체는 안정된 수입원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매달 얼마를 지원할 테니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제발 받으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장로님과 이 단체는 그 달콤한 제안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나라 돈을 받는 조건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따스한 밥 한 끼를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죠. 때로는 수중에 돈이 몇 푼 안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장로님 내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한파가 몰아쳐서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노숙자 급식소가 문을 닫았지만 여러분, 이곳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따스한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매달 얼마가 수입되고 얼마가 지출되는지를 다 공개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매달 3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또 3천만 원치가 그대로 나가는, 예. 그래서 아마 이 현장이야말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기도가 응답되는 또 다른 조지 밀러의 현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갈망은 있죠. 바로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삶. 이제 1월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날에 여러분, 지난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바로 기도응답의 축복에 관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가령 20편 4절을 보시면 네 마음의 소원들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죠. 또 오늘 보면 21편 2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 응답의 아주 간단한 정의가 나오죠. 바로 마음의 소원대로 들어주심을 경험하는 것, 바로 입술의 요구대로 승낙을 받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본문의 축복처럼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받고
입술의 구함대로 그대로 승낙을 경험하는 기도응답에 복된 앞으로 남은 11개월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그러한 기도응답들을 보셨을 것이고요. 특별히 매주일 저녁마다 우리 각 지역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몇몇 사랑방 지체들과 더불어서 사랑방 모임을 FM대로 한 2시간 정도 갔는데요. 거기서 나눈 기도 제목들은 바로 한 주가 되지 않고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가령 자녀의 촉박한 그런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자녀의 어떤 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랑방에 대한 애착이 더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이 풍성한 기도응답의 본질, 왜 누구는 수만 번 기도응답 받고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인 것처럼 보이는가, 한번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이 풍성한 기도응답의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모든 기도응답은 왕의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시작. 왕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의 소원대로 또 입술의 요구대로 들어주길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그 이 100% 기도응답을 받는 그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앞에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시는 왕이 구하고 있고 왕이 받는 기도 응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에 등장하는 왕의 정체를 우리 시편 머릿말에 해당하는 2편에서 계속 보고 있죠. 2편 6절에 보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범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열방의 반역에 대한 해답을 무엇으로 제시합니까? 시편 2편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결국 왕, 하나님의 아들인 왕, 이 왕이 바로 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가 되죠. 결국 20편 21편에서 이 기가 막힌 응답을 받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이 왕. 여러분, 그래서 이 21편은 바로 만사형통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왕이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노래인 것이죠. 왕이 받는 기도응답을 간단히 살펴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 왕은 하나님의 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기쁨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왕의 기쁨. 또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왕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 따르면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호의하고 계시고요. 또한 순금관, 바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귀를 뜻하죠. 바로 이 왕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고 계십니다. 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주님은 역시 구원으로 왕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왕의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입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으로 왕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바로 여호와 앞에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 앞에 왕은 내면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한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결국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왜 이처럼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7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자.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이 왕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향한 인자하심으로 왕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죠. 자, 여러분, 과연 시편에서 말한 이 왕은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왕은 다윗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윗의 인품과 고난과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을 미리 맛봅니다. 다윗은 그 왕을 사모했죠. 그리고 성령이 감동되어 우리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러한 글을 남겨두었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결국 이 왕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을 드러내물 것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영원토록 세우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때를 사모했죠. 여러분, 이 왕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마태복음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21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도응답을 날마다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그림 가운데에 비교적 최근에 그린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하나 발견돼서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대니얼 보넬이라는 2018년도 작품인데요.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수님의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듯 발에 못자국이 있는 듯한 표현을 했고 위에 성령이 비둘기로 임하는 장면. 결코 수동적인 그림이 아니라 역동적인 에너지를 화폭에 담은 그림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그럼 시편 2편에 있는 왕을 떠올리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도 동일한 음성을 들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음성을 청종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응답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설의 무덤가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들으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항상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결국 기도응답의 풍성한 본질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언제나 항상 100% 기도응답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풍성한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다시요, 바로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죠. 우연히 이번 주에 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종교시설 하나가 뭐 여행지라고 떴어요. 예전에 다녔던 곳 바로 도선사 뭐 마을버스가 열려졌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어떤 여행객이 다녔던 도선사 다녔던 장면을 보는데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절했던 석불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몰랐을 때에 저도 옆에 계신 분들이 막 1000번을 절하면 눈을 뜬다라는 속설로 많은 분들이 절을 했던 장면들, 또 산신각, 뭐 칠성각 뭐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럼 많은 분들도 지금껏 우상에게 기도응답을 사모하며 그렇게 정성을 드리죠. 그러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기도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고 만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주 가끔 교인 가운데 보면 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세계 속에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능성이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 여러분 그분은 이미 기도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언제나 왕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우린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빼고 다른 기도응답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다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리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품의 변화도 체험하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날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시련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2021년도에 붙잡을 약속의 말씀 로마서장 함께 나누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예. 원문에 보면 자랑한다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혹은 자랑한다고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쉽지 않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 주님이 주신 기쁨은 시련과 상관이 없구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걸 경험하죠.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응답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한 성도의 사업장에 가서 일터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년 전 새롭게 일터를 오픈할 때에 그때 저희가 함께 가서 이삭의 축복, 이삭의 우물에 그 축복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런 장소였죠. 네, 부부가 돌이켜 고백하기를 한때 오픈하였지만 매출이 월 20만 원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대요. 네, 남편이 이렇게 매 영업하러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그 부분들. 그러나 이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였기에 남편이 영업장 가서 비록 소득은 없었지만 명함을 받아오면 그러면 자매는 그 명함을 붙잡고 축복기도 했었대요. 자기 일터뿐만 아니라 이 명함의 주인공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넓은 장소로 확장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부부는 이 말밖에 고백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한 페이지가량의 기도 제목을 다시 주셨는데 여전히 그 기도 제목에 이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업장에 오는 다른 사장님들도 미수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도 이 환난의 때에 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결국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받은 이 풍성한 기도응답을 우리도 왕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황홀한 기쁨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리는 그 위격 간의 친밀한 교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격 간의 그 영원한 교통,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그러한 교통들.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 속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를 바로 이 세상 속에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는 더욱더 비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결국 세상의 시련에서 아무리 해도 추구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바로 교회는 왕의 이름으로 하늘도 하늘 가득히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본질에 있는 왕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통하여 놀라운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풍성한 기도응답의 본질, 여러분 크게 대답하십시오. 왕의 이름으로 시작. 왕의 이름으로. 두 번째 기도응답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왕의
백성으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백성으로 시작.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응답을 경험하려면 이런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왕 대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신 주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의 백성이기에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면 슬픔 중에도 기쁨을 선사받고요.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경험합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죽음을 이긴 분이고 우리의 왕이 고난을 이긴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수많은 수치 속에서도 왕이 누리는 존귀와 위엄을 함께 경험하게 되죠. 시편 2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죄악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죄인들의 유일한 결정을 이렇게 촉구하죠. 2편 11,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라고 경고하고 있죠. 시편 5편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호소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역시 나라가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그 전에는 내가 나의 왕이었는데 혹은 내 마음의 우상이 나의 왕이었는데 이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바로 왕 대신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바로 왕 대신 주님을 모셔야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실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재정 문제를 왕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래서 재정적인 부채나 혹은 재정에 어떤 혼돈이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바로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 철저하게 시키시죠. 너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왕 앞에 너의 재정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느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죠. 자녀의 진학과 진로를 바로 왕 대신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왕 부모의 숨겨진 욕망과 탐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그럼 보셔야 돼요. 혹은 우리가 어떤 체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왕 대신 주님의 그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란 그 말씀을 과연 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기도응답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왕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거부하기 때문인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육원을 시작할 때 역시 안정된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번의 기도응답을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시편 68편 5절 말씀 덕택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시기에 바로 왕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한 것이었죠. 왜 참 좋은 친구들의 현장에 그런 기가 막힌 기도응답들이 가득합니까? 특별히 우리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이제 밥하고 이제 반찬 밥 뭐 국만 먹이니까 어떤 뭐 초코파이나 이런 것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초코파이를 왕창 가져가면 기도가 응답됐다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난번 연말에는 도넛인가요? 그 가득 또 선물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기도응답이 풍성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왕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왕이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응답이 잘 없다, 너무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같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왕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왕이 가장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전도죠. 복음전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중간 현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전도 현장 또 제자 훈련 현장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곳에 가면 그것을 가면서 준비하면서 기도응답 받고 그 현장에서 기도응답 받고 그 현장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응답의 기가 막힌 폭포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환난의 극한 시련을 겪었지만 여러분 우수하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어디에 쏟아진 줄 아십니까? 역시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재정과 수입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작년도에 우리는 역대급의 목적 헌금을 드렸노라고 감사위와 재정위가 우리 재직회 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사랑을 위한 헌금, 또 전도와 선교를 목적 헌금이 평상시에 해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드렸다라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말에 다 합산해보니 일반 재정과 이런 특별 재정을 다 더해보니 하나님은 작년에도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왜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재정 형편 다 알잖아요.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바로 왕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교 현장을 보게 되면 언제나 이런 왕의 응답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흥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박준남 정인호 선교사께서 연해주 땅으로 이제 다시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연해주에 있으시더라고요.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으신 채 바로 가시면서, 그러나 그때 어느 한 지체가 차량 헌금을 바로 지원을 해드렸어요. 차량 헌금을. 또 저희가 방글라데시 아홉 번째 발자국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이라 갔다 오신 분들을 전부 다 카톡으로 함께 묶었고 본격적인 아홉 번째 발자국 온라인 비대면 지금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는 차에 지난주일 어느 지체가 또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꼭 가고 싶었는데 가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그런 예물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왕 대신 주님이 그냥 앞서서 저만치 앞서서 가세요. 이웃사랑이든 또 복음 전도이든 선교이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금요일 심야부터 시작되는 이 주말의 모든 예배 결국 우리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일터 속에 있어 보니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금요일부터 이런 간구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왕의 갈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퇴직을 앞두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인생의 전 기회에 어떤 기로에 서 있다면 분명히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왕의 다스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저 당신의 백성으로 따라만 가겠나이다. 특별히 주님이 다스리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봉사 잘하고 복음전도 선교 열정이 있죠. 그러나 유독이 이 영역은 저도 그렇고 아직 왕의 다스림의 응답을 받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등을 화해시키는 영역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 국민의 무려 90% 이상이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방역과 연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질타하는 핵심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도 왜 방역의 잣대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느냐, 왜 전철은 저렇게 많이 다니면서 왜 교회에 왜 그렇게 10명, 뭐 10% 20% 제한하느냐, 이것도 다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너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말하면서 왜 이 공공 영역 속에 갈등만 부추기느냐,
왜 공공의 영역에 수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교회가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때문에 갈등이 더 갈라지느냐, 이것이 바로 방역보다 더 앞선 세상 사람들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상대방의 티보다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극한 갈등 속에 들어갈 때가 있죠. 난 절대로 저 사람 용서 못해, 난 저 사람 싫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도망가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바로 왕의 통치가 임할 영역인 것 아십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안에 이웃사랑과 복음전도와 선교명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세상 한복판에서 수행하고자 결단할 때, 여러분 그때예요, 감당할 수 없는 왕의 응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목놓아 노래하고 있죠. 한때 민족 복음화 코앞까지 간다고 여긴 시점이 80년대였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민족 복음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편에서 눌러앉고 점점 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30%에 머물렀다가 최근에 한 자료에 따르면 20%로 더 급락해버렸습니다. 아마 또 최근에 발발된 IM 선교회인가요? 그러한 집단의 또 몰이해적인 생태 때문에 더 아마 신뢰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이 요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과연 우리가 에스라에게 이방 권세가 위임했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걸 좀 맡기고 싶은데 과연 교회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왕의 통치, 곧 화이하게 하는 그런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로 화평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대가를 지불한 왕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우리들도 왕처럼 화평하게 하는 그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배우자 전도가 빠르게 됩니까? 화평하게 함을 실천할 때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보여줄 때이죠.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포방통 상인들을 섬기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들 속하여 바로 화평케 하는 왕의 다스리심을 나타냄을 통하여 우리와 이 땅의 백성들이 기가 막힌 하늘의 기도응답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예 되십시오. 아멘. 자, 끝으로 풍성한 기도응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심판으로입니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왕의 심판으로. 시작. 자, 심판은 반드시 편에 나오는 주제이죠. 앞부분에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백성이 되어 노래하지만 시편의 절반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왕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열방 중에 쏟아 부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심판은 순서가 있죠. 먼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고 곧 연단하고요. 무섭게 연단하고 합격하면 이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무섭게 연단하곤 연단이 끝나자 하나님 바벨론을 쳐버리신 것과 마찬가지죠. 베드로전 4장 17,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부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넌 합격했니? 너가 합격해야 네 눈에 보이는 죄 문제 해결할 거야. 우리는 반대로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성도의 연단이 먼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단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왕을 통하여 심판을 구체적으로 지팡하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앞에 왕이 누리는 축복들, 기쁨, 얼굴 앞에서의 즐거움, 생명, 그리고 영광, 모든 것들의 정반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부터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뭇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왕이 누리는 기쁨, 생명, 구원, 영광이 아니라 바로 이들 왕의 통치를 거부하였기에 결국 왕이 누리는 것과 정반대의 심판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무수하게 많은 엘리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노골적으로 어떤 합리적 이성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 사지 못하고 그냥 개요만 보았는데요. 리차드 도킨슨, 유명한 진화론적 무신론자이죠. 최근에 이런 책을 또 펴냈습니다. 신 만들어진 위험. 이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9.11 사태의 핵심에 종교 간의 갈등이 있는 걸 보고 결국 종교에 대한 혐오를 진화론의 이름으로 이해하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지성을 절대화하며 성경의 기록은 역사가 아니고 허구라는 수십 년 동안의 반복적인 주장을 이 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날 세상의 심판을 목도하기 전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시편 21편은 기도응답에 대해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왕의 백성이 되라.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왕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왕의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것이고 우리 또한 풍성한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 공동체 지난 수년 동안 목민센터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왔습니다. 여러분, 목민센터란 어떤 하드웨어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져야 될 것이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부분이죠. 이 목민센터란 말은 문준경 전도사님을 삶을 통하여 따온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준경 전도사님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는 다시 시댁의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분이셨죠. 바로 그분의 보따리에는 사탕과 약과 온갖 것이 집어넣고 있었고요. 아픈 환자를 간호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찬송하며 사람들을 돌보았던 분. 어린 시절 그분을 목도했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바로 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셨죠. 병원도 약방도 없는 섬에서 그분은 유일한 의사요 약사였습니다. 불효 자식들에게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는 화해시켜주고 모든 걸 다 돌봐주는 선한 목자셨어요. 바로 그분의 교회는 목민센터 였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한 책의 서평에 쓴 김중호 목사님의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바로 저러한 목민센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무수하게 많은 왕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말, 우리가 결산 당회 때를 통하여서 몇 가지 이웃사랑을 위한 중요한 결단들을 그리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온라인 비대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결국 목민센터를 감당하게 한 구체적인 사단법인과 구체적인 재정에 대한 약속 등을 감당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러한 느낌으로 퇴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번 당회와 재직회를 마치면서 마치 수십억의 선물을 받은 느낌, 수십억의 횡재란 느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주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바로 왕의 영광이 제한 없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는 것, 왕의 영광이 제한 없이 드러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예배당을 넘어 홍동, 홍제동, 서대문구 이 한반도 임하는 걸 보는 것, 그 왕의 갈망에 사로잡혀 왕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이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으며 영원한 못자국을 안으신 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바로 왕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나이까? 왕의 갈망이, 또 왕의 그 눈물이, 또 왕의 탄식이 이루어지는 그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고쳐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그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시편 20편 저자가 왕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영화로우신 왕을 전심으로 바라보나이다. 주님, 이 시간 묵상하나이다.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또 우리가 묵상하나이다. 죽음을 깨뜨리신 왕의 영광을, 또 우리가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높이셔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높이심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나이다. 왕의 이름으로 사탄이 괴멸되었고 또한 왕의 희생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영광을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왕이 누리는 그 영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왕의 그 기쁨을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깨닫고 믿게 하신 그 영원한 기도응답을 받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들 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로 있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며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쁨이 아닌가 고백합시다. 선포하십시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게 돼. 아멘. 해보십시오.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왕의 이름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면서 특별히 우리 회개할 것 회개하십시오. 내가 왕이었던 것 다 회개하시고요. 어떤 체면치레 아니면 어떤 두려움 아니면 어떤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했던 부분들 다 회개하고 무릎 꿇으시다 그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 맞추는 그런 고백을 다 같이 드립시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왕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도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아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을 성축한 바라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왕이시여,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다 할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의 성령성 공동체 주권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아버지만 있음을 고백하도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왕 되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그렇게 위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왕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도소이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왕이 아버지를 부른받은 아버지 그런 인간의 영역들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우리 주 아버지 문자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간에 아버지 주권이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도소이다. 나의 감정에 주권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나의 생각을 아버지 자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복속되어 있음을 고백하도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 또한 우리 하나님의 것이며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과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 공부와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연구와 또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 또한 아버지 왕 되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영역임을 고백하도소이다. 또 아버지 부부관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왕 되신 주님만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아버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말씀을 의하여 섬김과 또 아버지 신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안개가 내 가슴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는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잠기만 싸우니 아버지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책임지며 아버지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이렇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정 또한 아버지 경제 영역 지적 영역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구별된 백성으로 살며 아버지 구별된 아버지 삶을 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을 주의함을 위해서 교육을 꼭 아버지 감사와 구제의 계물들을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구별된 인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재정의 삶 전체가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의 그런 구별된 삶을 아름답게 아버지 앞에 드러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사모함이 양방하도 쏘이다. 아버지의 경배를 드렸고 사모하나이. 그런 하나님의 뜻 아버지 안에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아버지 우리 사랑방 또 아버지를 이룬 다음 세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체 공동체 아버지 왕의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가득함을 고백하도소이다. 왕이여 임하소서. 왕이여 임하소서. 왕이여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 누리는 그 영광과 왕의 그 구원과 아버지 왕의 그 기쁨과 또 왕의 그 생명과 또 왕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기와 왕의 아버지 승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기하여 우리가 값에 복속하오나니 아버지 우리가 값에 두려워하며 아버지 열며 믿음으로 맞추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만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오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왕 되신 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여 아버지를 통하여 영광으로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육자들 축복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권능과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목양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을장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온라인으로 마을장 사랑방 워크샵을 하는데요, 우리 모든 마을장들이 사랑방을 통하여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가는 그 황홀한 부르심을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될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에 이 온라인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 뚫고 갈 수 있는 창의력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육자들 바라볼 때마다 왕 되신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모든 리더십들을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도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로님들 아버지 한 영원 목양자로 부름받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온라인 미래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양의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먼저 중보기도 하며 또 아버지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화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함께함으로 목양을 할 때마다 아버지 그 목양의 현장 속에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아버지 자식이 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질그릇 속에 남겨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아버지 각 사람과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모든 마을장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이의 섬김이로 아버지 하나님의 각 섬김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함께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사역보다 앞서는 아버지 모든 제도보다 앞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아름답게 구현의 냄을 통하여 아버지 곳에서 부어주시는 용서의 삶과 또 사랑의 삶으로 충전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충전시키고 아버지 그 각 사랑방들이 아버지 건강한 아름다운 사랑방으로 세워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
버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또한 아버지 왕되신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기를 소망하나이. 그다 우리 모든 각 지역의 목사님들과 아버지 교육부의 모든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각 담당자들 아버지 잡아주셔서 오늘 믿음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무장 무감난들 또 우리 마을장들과 정리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력을 경험하며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추구하며 함께 드는 방을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이 모아주시는 아버지 성도의 삶의 용서의 영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위로의 그런 동행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놀림의 내대를 맛보며 남편의 있는 삶을 아름답게 추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게 하심을 송축하도소이다. 왕의 아름다운 영광이 아버지의 모든 영역들마다 임하도록 함께 하여 주셨소. 아버지가 뜻이 아름답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과 발이 왕의 손과 왕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장이 왕의 그 심장의 뛰는 아버지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목양을 맡은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왕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또 함께 백성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이 코로나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악조건들을 승리하며 이겨나아가는 우리 귀한 목양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소서. 왕이신 주님은 그를 민망히 여기며 손을 대사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간구할 때에 우리 왕께서 성령으로 손을 펴시사 우리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우리 사랑지역의 정유진 학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릴 때 간이식을 받았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 증상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 위하여서 특별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지역 환우를 이름 불러가며 함께 동성으로 왕께 호소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들이 우리 유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나니 고쳐주소서. 원인을 파악하게 하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오기로 옵나이다. 아버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신 하나님, 주님 큰 이력이 신원 주님, 우리 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애처로운 아버지 호소 외면하지 아니하옵시오.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아뢰올 때 아버지 주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왕의 아버지 치유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침을 같은 세임을 경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버지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모든 병아리를 치유하시며 고쳐주시며 만져주시며 치유하실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사람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셔서 마음의 질병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어둠에 비어있는 부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며 떠날 복음을 내고 위한 부분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 아들의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떠날 병상을 지키는 우리 환우 가족들 아버지 그들 내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사오니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루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충만하게 누리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경이 옆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아버지 사람의 어린아이 아버지의 불신병이 걸린 투병하는 자들 또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를 노련해 아버지 사람이여 그렇게 아버지의 선생의 목세가 세해져가는 그 할지라도 아버지 모든 마음에 고통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그 마음과 뜻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 사랑의 모든 지역들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이 시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선포하노라. 자유함을 우리 환우들이 받아 누릴지어다. 우리 왕께서 우리 환우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왕께서 친히 부활의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묶임 것을 자유케 하실 줄을 믿나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병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부흥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코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겠니 능력의 주님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갈등 영역들이 있다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화평케 하신 왕의 통치를 받을 때에 모든 갈등이 화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화해의 왕을 선포하면서 우리 부부 갈등 혹은 부모 자녀의 갈등 혹은 어떤 지체들 간의 갈등 혹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 또 여러 이웃과 믿지 않는 이웃과의 갈등 회사에서의 갈등 사업 현장에서의 갈등 그 모든 것 평화의 왕께 아뢰고 왕의 통치를 받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리소서이다. 화평의 왕이여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을 고백하노소이다. 아버지 그는 우리의 평강이시니이다. 아버지 평화를 위하여 오신 왕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었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오늘 그의 얼굴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노소이다. 왕이여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여 능력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화평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제된 환경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되셔 구원수가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을 송축하도소이다.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고 배반자의 기도함을 떡을 나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간구하신 그리스도 모두가 주를 배반하였으나 아버지 그는 끝까지 아버지 우리를 간구하셨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도 아버지의 원수된 자로서 그 아들을 죽으심을 면하며 사랑을 경험하여 싸우니 아버지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며
아버지 모든 갈등 속에서 왕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경험하며 화평의 아버지의 직분을 아버지 가장 누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분야들이 화평의 직분들을 누려 아버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와 또 아버지 제자들 관계와 아버지 아버지 재정과 아버지 권리와 모든 물받은 데 있어서 화평케 하는 아버지 리더십들을 또한 경험하며 또 아버지 않은 이웃들과 또 아버지 이웃간의 중간 부분들과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터에 있는 사업간의 모든 갈등과 아버지 모든 부분들을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아버지의 모든 부분들을 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화평의 통치를 아버지 누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아버지의 성 축하며 사모하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 넘네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왕을 아버지 주권과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여 아버지 사모하나이다 왕이여 간구하나이다 화평케 하는 집권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고 또한 중지하며 또한 아버지 또한 용서하고 또한 죄 고백을 하며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각 사랑관들이 아버지의 죄의 용서와 또 아버지의 죄자믿과 또 용서를 주고받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화해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공동체 또한 완벽하지 않으나 그러나 갈등을 아버지의 화해는 반응을 할 것을 결단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아버지 우리 멤버십들과 아버지 그들의 멤버십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하산의 수고를 수고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의 온갖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붙잡아 주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고 아버지 강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공의 책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방역이든 경제든 모든 부분들 간에 정치든 분간에 한국교회가 페이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부추기고 또한 양극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를 통하여 화평의 은혜가 정치 경제 영역 방역 모든 부분 가운데에 넘쳐 임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양망하며 사모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사모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한 절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의한 강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데모스트레이션 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한 부분 우리가 책망하며 지적할 수 있겠군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뱀처럼 지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의 이 공화국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을 중재하는 아버지의 갈등을 포용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는 아버지는 나 아버지를 성숙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와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성품 나쁜 아버지를 위하여 믿음만 좋고 성품만 나쁜 아버지를 위하여 일별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직장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아버지를 위하여 갈등을 중재하는 자로 다불어 아버지를 위하여 지혜가 넘치는 자로 또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를 우리 모든 모든 사회의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공공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하여 공적인 책무를 감당하며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경제 영역 속에서도 또 방역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정치 안전대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의 이슈에 대해서도 환경의 이슈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모든 부분에 관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정말로 명언을 일으키는 아버지를 위하여 죄악을 회개시키고 용서를 주고받으며 또 아버지를 위하여 정의적 결정으로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내부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 주 이름을 사모하나 한계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화평케 하는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모든 종직자들이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한 진정한 화평의 중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송축하는 그러므로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이 화평케 하는 자들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평만하게 임하게 하여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의 그 불꽃이 불길이 다시 번져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화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이 속히 오는 날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각자 조용한 목소리로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고백, 내 인생의 모든 후반전을 맡기는 그런 고백, 경배의 고백, 사랑의 고백 우리 주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그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왕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하소서. 왕의 그 위엄에 압도되게 하소서. 아버지 왕의 그 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왕의 아버지 권능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사망의 세력을 괴멸시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왕의 그 놀라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소서. 왕의 그 평강으로, 왕의 그 안식으로 채워가게 하소서. 그 왕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게 하소서. 왕의 백성들 되고자 아버지 왕을 심판의 그 날까지 왕이 형상으로 변화되고자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앞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왕의 평강이 넘칠 지어다. 왕의 지혜가 가득할 지어다. 왕의 총명으로 채워질 지어다. 왕의 안식으로 가득할 지어다. 왕의 권능에 사모할 지어다. 왕의 그 영광에 압도될 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나이다. 왕이여, 왕의 영광이 우리의 즐기로 같은 인생 속에 제한 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족함 속에 왕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우심이 공동체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으로 오신 왕이여, 그렇게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화평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평하는, 화평케 하는 우리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드리며, 한국교회를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드리나이다. 주님 왕의 그 놀라운 무궁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백성들이 왕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며 우리 신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 내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어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영광을
주님께 기쁨의 영광이 막 쏠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기쁨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바로 왕 되신 주님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며 지금도 응답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의 그 아름다운 신부된 공동체 이루어 가시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왕의 이름으로 엎드린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또 마치 남국 교회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이루어 민족 복음화의 과업을 이루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다가 기쁨으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